stress up the groove.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ccrue. Hey, who you talking to? Just know I ain't no regular fool.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, but I can never be you. Because I stand tall like I'm on my tiptoes. Baby, you think a little too small. I got big goals, baby. Hey, where the money at? Look, I just need the info. Pronto, I go and get it. And split it with my kinfolk.진짜 21년이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. 벌써 2022년이 됐는데 시간이 또 빠르게 느껴지는데 근데 또 새해에는 계획 같은 거 이제 세우잖아요. 저도 P지만 새해에는 조금 그래도 큰 틀 뭐 내가 꼭 해야 될 거? 이런 거는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꼭 올해 할 거 꼭 뭐 했으면 좋겠는 거 약간 이런 다짐 같은 거를 좀 적어보려고 해요. 일단 첫 번째는 진짜 다이어트를 무조건 해야 되고 목표는 5에서 7kg. 사실 운동도 너무 안 했어서 뭐 급하게 살을 뺀다기보다 1년 장기로 천천히 운동을 하면서 살을 뺄 생각입니다. 영어 공부 해야 되죠.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비즈니스 회화적인 부분도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원래 진작 했어야 되는데 조금 놓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올해 진짜 해야겠다 이런 걸 목표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말했으니까 진짜 해야겠죠?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저와의 약속이기도 한데 작년에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첫 시작은 이제 취미로 시작하게 됐지만 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올해도 게을러지지 않고 좀 꾸준히 업로드를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목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새로운 툴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 뭐 C4D라던가 뭐 3D 쪽? 뭐 그동안은 좀 회사 다니면서 아니면 뭐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새로운 툴 같은 거 배워보면서 자기 개발도 좀 하고 좀 재밌는 거 또 좀 만들어보고 싶고 이거 목표고 이 정도? 나머지는 사실 뭐 건강하고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거는 사실 기본 옵션인 것 같아요. 진짜 모두 2022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재밌는 거 많이 하면서 살고 그런 거 사고 싶은 것도 많이 사고 어떡해 제가 진짜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택배가 방금 왔어. 완전 박스만 봐도 설레는 요거는 슈프림이랑 티파니가 콜라보해서 발매를 했었던 목걸이를 샀습니다. 떨린다. 미쳤어. 이거 봐요. 너무 예쁘죠? 말이 안 나오네. 제가 진짜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, 이 택배를. 원래 이제 요거 발매했을 때 다른 것들도 같이 발매를 했었거든요. 근데 저는 딱 이 하트 목걸이가 원픽이었어요. 이게 티파니의 좀 상징?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쉐입이기도 하고 근데 약간 저도 살 때 고민했던 점은 길이가 조금 길더라고요.
길이가 조금 길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아니에요. 이 예쁨이 그 고민을 이겼어. 오늘은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. 약간 이런 양털 자켓이나 이런 백하면 좀 여성스러운 느낌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코디를 좀 해봤고 뭐 사실 좀 데일리하게 그렇게 입으려면 이너는 니트라든지 아니면 하이넥 그렇게 입으면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저는 제가 생각한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오늘 신발을 비즈빔을 게시할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그런 느낌에 맞게 좀 코디를 했습니다.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다. 그렇게 춥다니 오늘은 또 안 추워. 그냥 사고 싶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. 귀여워. 이거 진짜 귀엽다. 슈프림. 귀여워. 방수팩인가 보다. 여기다 식빵 딱 올려서. 어마어마한데? 맛있겠다. 그니까 시그니처 먹어. 소스? 이거 뭐야 이거 소스? 너무 맛있는데? 어떻게 먹지? 이거 뺄까? 이거 어떡하지? 별로 갈까? 내 집이었으면 먹는데.
니들즈 안 봐도 진짜 비싸겠다. 예쁘지 근데? 지금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. 너무 예뻐. 응, 진짜 예쁘다. 고양이 같은데. 빨랑 따라가. 오늘 나의 비즈빈 세트. 인스타에서만 보다가 오빠 이거는 약간 못 봤던 디자인이지 않아? 아닌가? 원래 있었나? 나 얘는 예쁘다. 그치? 이거 예쁘지? 네. 옆에 저것도 예쁘지 않아? 아니야 저 톱이 싫어. 톱 싫어? 사. 하와이 카우? 좋아할 것 같은 맛이야. 정말 진짜 맛있는 커피 마시네. 이거는 유튜브 코리아에서 보내주신 선물인데 두 개나 보내주셨어요. 와인 오픈한 거 같아. 와인 따는 거, 와인 부품들이 들어있는 거 같고. 오! 대박. 이거 그거잖아. 라이트 박스. 이거는 그 이렇게 딱 불 켜면 불 들어오는 그거인 거 같고. 대박이다. 와, 이건 또 뭐야? 아니, 이거 언제 산겨? 나도 몰랐네. 밤에. 밤에? 나 잘 때? 어. 몰래? 어. 오면 말하려고 했지. 그래? 어, 서프라이즈 같은 건가? 와. 근데 퀄리티 진짜 좋다. 이게 지금 쿼터 3%. 뒤에 이렇게 옷을 벗길 수 있는 그런 베어브릭입니다. 이것도 있어. 와 얘는 존재감이 뭔데 이건 또? 얘 작은 버전. 얘는 얘가 1000%고 얘가 400%. 이제 집에 놓을 자리도 없겠다. 자리도 없겠어. 아니야 2층에 놓으면 돼. 알아서 하겠지. 뭐 집 더럽히는 건 제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어가지고요. 그치 그건 맞지. 박스가 근데 너무 예쁘다. 후가공이 제대로 들어간다.
yeah, let me write. I just took a chance and yeah, I rolled the dice. Yeah, with me now, be bad because the focus nice.